그이 육바라밀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종교 4대 성자들은 다 육바라밀 닦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학당들 가보시면 육바라밀 지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인성을 건드는 수가 없어요. 인성을 건드는 수행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다 묵상, 기도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들은 더 소시오패스가 돼요. 그런 수행을 통해. 자신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깨어서 하나님한테 인가받았다는 착각까지 가져버려요. 극강의 소시오가 나옵니다. 잘못하면. 양심 있으신 분은, 영성지능 있으신 분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래도 좀 보기 좋은 쪽으로 나오고 끝나지만, 왜냐? 그 수행법 자체에 인성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인성이 좀된 분은 그 수행을 통해 좀 나아지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수행을 통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견성을 해도, 화두선을 닦아도, 누군가는 더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막행막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일체가 내 참나작용인데 뭐 내가 좀 때려 죽인들 뭔 상관이냐? 이런 논리까지 나와요. 인도 바가바드 기타에 우리가 남을 죽여도 그 사람을 죽일 순 없다. 그 사람 참나는 안 죽는다. 걱정 마라. 라는 논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도 최고의 바이블인 바가바드 기타에. 그 얘기 듣고 바로 막 살인해야지 이러면 또라이지만 논리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육바라밀이 안 들어있잖아요. 도에.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셔야 돼요. 오늘 일지강의인데 일지강의는 육바라밀 하고 못 하고입니다. 알고 못 하고. 육바라밀의 본질을 알았냐 못 알았냐. 진짜 우주가 원하는 육바라밀을 할수 있냐 없냐. 그 전에 하는 육바라밀은 여러분 에고로 하는 육바라밀입니다. 참나가 가미돼 있지만 에고가 51%이기 때문에 거기 에고가 51%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명하다고. 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 자명한 거고,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건 자명한 거고, 내가 틀렸단 말 듣기 싫으니까 자명한 거고. 그쵸? 남한테 지기 싫으니까 자명해야 해, 이거예요. 넌 자명해야 해. 안 돼, 밀리면 죽어. 넌 자명해야 해. 이겁니다. 적한테 내가 하자를 잡히면 안 돼, 자명해야 해. 이런 논리, 에고의 논리로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어떤 진보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사대사 잊어버리시라는 이유가 자격증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사 되신 것 같아요. 받으세요 해도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까미 아닙니다. 실망이네요, 윤 대표님. 안목이 그러시다니. 이 정도 나와 주셔야 제가, 아, 감동하죠. 아, 이분 진짜인데. 이해되세요? 학당은 그런 곳입니다. 학당에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제가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분은 거의 제명입니다. 그래서. 뭐, 제명은 아니지만, 아, 공부가 안 되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고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고맙거든요. 아리까리했는데, 아, 확실히 아니구나. 아시겠어요? 이 학당은 진짜 제가 살아있는 한은 양심의 레이더를 켜고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닦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타협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전 저더러 죽으란 얘기죠. 그냥 너 헛살았다고 한 거밖에 안 돼요. 저도 그런데 늘 부족하니까 늘 반성하는 거 하루에 찜찜한 거또 반성. 집에 가면 늘그 와이프한테 하는 말도 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뭔 얘기냐? 찜찜한 게 하루에 여러분 천지예요. 찜찜한 게안 돌아보니까 그렇지. 찜찜할 때마다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털고 가는 길입니다. 그걸 나중에 몰아서 참회하지 마시고, 몰아서 교회 갈때 참회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찜찜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 공부는 내 마음 건강하게 하려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솔함이 없다면 일지보살은 사실은 요원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파들이 양심 안 가르쳐요. 어디까지만 가르치느냐? 그냥 기본 계율 정도나 가르치지 양심의 본질은 못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가르쳐 줄수 있는 게 성령 체험이나 견성 체험은 시켜줄 수 있어요. 양심은 못 가르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비인부전. 그놈이 아니면 전하지 마라. 뭔지 아세요?
견성법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인성은 못 가르치겠으니까 인성 안 된 사람한테는 아예 기술도 가르쳐주지 말아요. 그 학당은 지금 비인부전 이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근데 학당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만든 뒤에 가르쳐 줘라거든요. 사람 만드는 법이 뭡니까? 양심 분석이에요. 그동안 어디에도 없었던 체계적인 양심 성찰법.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살려내가지고 없던 싸가지를 만들어서 기술을 전해줘라 이거.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은 싸가지가 이 싹수죠, 싹수. 싹수가 노라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싹수가 없다가 이게 싸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싹수, 이 싹수는요, 난 노래에 싹수가 없어, 뭐 음악에, 뭐 그림에 싹수가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지능이에요, 지능. 근데 여러분, 그냥 쟤는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뭘까요? 그냥 쟤는 싹수가 없어. 인간으로서 지능이 없다. 영성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다고요. 그냥 쟤는 싸가지가 없어. 뭔가 싹이 잘못돼 있대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우리 쓰고 있는데 느낌이 있으시죠? 사람 됨이 글러먹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는 지능이에요.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 떨어진 사람한테는 기술 주지 마라. 그 기술 가지고 가르쳐준 사람도 공격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닐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아니 이게 싸가지 장난 아닌데 누가 전해줬어? 그러면 또 가르쳐준 사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안목이 동태 눈깔이냐? 왜 어떻게 이런 애한테 가르쳐주냐?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의 전수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화두를 가르쳐도요. 딱 가르칠 때 스승이 뭘 보냐면 싹스 있는 사람을 찾아요. 싹스 있는 사람은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치면 돼요. 견성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 견성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안 줍니다. 저 스승이 왜 저 사람은 조금만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안 전해주지 하는 건 이 사람 가르쳐줬다가는 또 목에 힘 들어가서 견성했다고 엄청 또 사람들 갈구고 다닐 사람들이에요. 그럼 안 가르쳐줘요. 근데 재능은 견성지능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인성이 된 사람이 있으면 스승이 애 같아요. 제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못 가르치니까 그래요. 못 가르친다고 아예 딱 규정해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니다. 가르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길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줄 아셔야 된다. 일지보살이 말하는 이 육바라밀의 감각을 얻었다는 게 이게 우주적으로 통용되는 육바라밀에 대한 보편적 감각을 획득했다는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초발심. 처음으로 육바라밀이 그 사람 내면에서 발동했다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예요. 이미 견성한 지는 일주견성은 수많은 세월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바라밀이 발동하긴 처음이다. 우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중생심을 쭉 우주가 보고 있다가 어느 사람 마음 안에서 육바라밀이 딱 제대로 불타올라서 발동해가지고 꺼지지 않고 쭉 가면 그때를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육바라밀은 보리심 안주의 경지다. 자, 일지. 일주는 그냥 참나 안주다. 요 차이가 있다. 요 얘기 드린 거고요. 예. 두 개 다릅니다. 참나 안주와 보리심. 보리심은 육바라밀을 통째로 말하는 거예요. 통째로. 쪼개지 말고. 원래 보리심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쪼개니까 여섯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참나 안주는 한 덩어리 참나는 얻었는데 그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속성을 다는 몰라요. 주로 뭘 얻어요? 선정과 지혜. 선정, 참나각성 할 수 있는 선정. 지혜는 참나의 속성 중에 뭘 아냐면 법공을 알아요. 법공은 뭡니까? 마음법이 다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것. 요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여기 참나 안주해버렸다는 건 뭡니까? 늘 어때요? 늘 내 내면에 실시간으로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검사하듯이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내 안에서 참나의 현존이 느껴져요. 노력 안 해도 참나의 현존이 느껴져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뭘 하고 있어요? 법공의 마인드로 보고 있어요. 법공의 안목으로 보고 있어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야. 참나 작용이야. 말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은근히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죠. 중력의 법칙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뼛속까지 알고 계시죠? 근데 늘 곱씹고 계시는가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 중력의 법칙이 있어. 아니죠. 근데 이쪽 오면 여기서 조심하죠. 다리에 벌써 힘 들어가죠. 딱. 발가락을 딱 잡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 떨어지려고. 아니까. 마찬가지로 일주보살은 법공이 딱 안에 이 자명하게 인가돼서 안착을 해가지고 이 진리가 늘 법공을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닌데 딱 마음에 뭔 일이 생기면 뭐예요? 요것도 참나작용이야. 이렇게 봐버려요. 중력의 법칙에 대해 우리가 딱 느끼고 있듯이 근본적으로 늘 느끼고 있어요. 근데 늘 곱씹는 건 아닌데 늘 인지는 하고 있어요.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 정도가 일주보살이에요. 이 정도면 자 견성했다고 난리 납니다. 절에서. 확철대오예요. 그런데 육바라밀은 아직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들은 법신보살이라고 안 불러요. 진리를 깨달은 보살이라고 안 불러요. 법신보살이라고 부를 때는 다르마, 보리심 안에 육바라밀의 다르마가 갖춰져 있어요. 법칙이. 요 진리를 다 깨달은 분은 일지부터입니다. 일지만이 알아요. 참나는 육바라밀 하나하나만 아시면 안 돼요. 육바라밀의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리심을 만들고 있는지 보리심을 통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리심 안에 육바라밀의 어떤 영적 DNA를 갖고 있다면 그동안 저 참나 안 줄 때는 이 참나 자체를 아는 게 포인트고 이 중에 일부만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아름다운 이 육바라밀의 균형이 내 참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때요?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양심이 들썩합니다. 양심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양심이 출동해요. 그리고 은근히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무슨 일을 당해도 육바라밀부터 챙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최고의 진리가 육바라밀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분은? 자기 마음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이게 우주의 최고 진리인지 알까요? 이상하죠. 우주를 다 가본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런 일지보살이 예전에 자기 고향도 못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돋다 갔는데 일지가 돼요. 그런데 우주의 진리래요, 육바라밀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지구에서 진리라고 해도 여러분 현재 과학적 관점에서는 지구에서 진리라고 해도 우주의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실험해 본 게 아닌데.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진리를 알아냈다는 거야. 근데 화엄경 초바신 공덕품에서는 계속해서 일지보살은 우주와 나를 둘러보지 않고 자기 마음도 이 우주도 다 육바라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스케일을 막 부풀려서 크게 얘기할까요? 과장일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아공, 복공, 구공, 증득의 요교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요. 오, 벌써 30분이 흘렀나요? 신기하네요. 진도. 그래도 30분 만에 진도 들어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뭔가 느낌 좋습니다. 아공의 진리. 보통 제가 한 1시간 떠들다가 들어가는데 자, 아공의 진리 먼저 봐볼게요. 아공, 복공, 구공만 증득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참나 찾아가지고 참나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 육바라밀이 그냥 낱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양심의 여섯 모습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뤄야만 양심이라는 거 하나만 빠져도 양심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정확히 알아내시면 일지예요. 쉬운 거 같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입증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게 자명하게 입증되려면 찰나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늘 그러냐라고 하면 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접근하시지 않으면 이 여러분 영혼에서 이 영적 실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허세가 들어가고 남하고 승부하려는 마음이 들어가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망쳐요. 그래서 제가 정사, 대사도 신경 쓰지 마시라. 뭐 이렇게 학당에서 주는 어떤 그런 거에도 신경 쓰지 마시라. 사실 제가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저한테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하고 딱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만약에 여러분이 인가가 안 됐는데 스스로도 저희가 드린다면 여러분도 가짜고 저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이 학당에 학당을 빨리 피하셔야 돼요.
가짜 소굴이니까. 그렇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먼저 아공의 진리부터 말씀드리면, 아공의 진리, 그동안 홍범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에서 제가 아공, 복공, 구공 때 알아야 할 진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아공, 복공, 구공이 어떻게 연계되면서 일지보살의 깨달음, 즉 구공의 깨달음으로 가느냐,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아공의 깨달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공은 이겁니다. 자, 에고의 마음, 참나의 마음이 있을 때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공이죠. 자, 지금 여러분 그냥 에고의 마음으로 살다가 내 안에 참나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아공입니다. 즉 에고가 실체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에고가 실체가 아니라 누가 실체였어요? 내 마음의 실체는 참나더라. 여기는 무상한데 여기는 영원하더라 하는 걸 깨닫고 참나의 현존, 참나의 현존에, 여러분 현존을 자각하고 거기에 안착하는 게 아공의 공부입니다. 자, 그다음 법공으로 가면요. 대략만 미리 말씀드리면 법공, 구공인데, 자, 법공은 요 세 가지를 지금 여기다 연결해서 보면 참나의, 여러분 참 마음 안에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알아내시는 게 아공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다음 법공은 참나의 관점에서 에고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에고를 보던 게 아니라 참나의 관점에서 에고를 보니까 보세요. 여기까지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자, 참나의 현존을 알았으면 그 다음 참나의 작용을 알아냅니다. 일체는 참나가 만들어내는 거더라. 자세한 거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느낌만 보세요. 현존, 참나의 작용. 제가 14조에서는 신비라고 했어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한 작용이었구나. 여기서 끝나면 이제 여러분 견성자, 확철대오자는 돼요. 일주보살은 돼요. 근데 여기서 인격이란 건 지금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인격에는 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자유롭게 살아가요. 막행막식 뭐 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계율 지키면서 아니 일주라고 다 막행막식은 아닙니다. 계율 지키면서 계율도 본래 공하다 하면서 묵묵히 계율 지키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습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인성의 수준도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분들이 다 견성자예요? 참나의 현존을 알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일반이라고 인식 수준이 다르죠. 그런데 구공의 단계를 가려면 여기서 안 끝나고 참나가 우주를 펼쳐내는데 이 참나가 우주를 어떤 식으로 경영하느냐, 무슨 원리로 경영하느냐, 참나의 뜻이랄까요? 참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참나의 원리.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요게. 그래서 참나의 원리, 참나가 우주를 경영해가는 이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참나의 뜻이 보여요. 참나가 뭘 가지고, 간단하게 뜻과 원리가 참나가 뭘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지까지 알아내셔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자, 참나의 현존만 알 때는 에고를 초월하는 데만 능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 때는 선악도 참나의 작용이다까지만 알고 선악 구분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요, 선악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선은 뭐고 악은 뭔지를 알아서 우주적 참나의 관점에서 선악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양반은 계속해서 뭘 할 수 있죠? 선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일지까지 가야 우주를 선하게 만들 수 있고 악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일주 경지에서는요, 일지가 못된 일주 경지는요, 선악이 펼쳐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악도 본래 공할 뿐 이러면서 가요. 그 고승들 중에 이런 말만 자꾸 하시는 분들은 일주보살이에요. 저 선악 때문에 힘듭니다. 선악도 본래 네 마음이 만든 것 공할 뿐 놓아버려라 하면 일주보살. 선악을 상담했더니 야, 너 양심의 소리를 따라라. 양심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겁나 잘 읽어낼 때 참나의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부가 꼭 이 순서로만 진행될 거예요. 현존, 작용, 그리고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이 양심, 양심으로 대변되는 참나의 뜻. 요 순서로만 꼭 이루어지느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내가 자기 마음을 연구하다가 내가 우주의 진리를 알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난 참나의 뜻을 다 알았다. 참나는 오직 이것만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여러분이 실험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험하셔야 될 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실험이 안 되면 어느 단계까지 실험이 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끝까지 실험이 안 되시면 일지보살에서 그만큼 여러분이 멀다. 실험이 안 된 부분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시면 될 겁니다. 여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까지 그려놨죠? 자, 보세요. 여러분, 대상이 있고 여러분 에고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대상을 에고가 여긴 나고 여긴 남이다 하고 알아차리겠죠? 우리 삶이 그렇죠. 내가 있고 여러분 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고 내가 남이고 바라보는 에고와 바라봐지는 대상들로 이 우주가 이루어져 있고 이 우주는 끝없이 확장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확장돼 있어요. 왜? 남은 끝이 없으니까. 지금 안드로메다까지 가도 그 너머에 은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이렇게 우주의 끝이 있더라도 그 끝 너머에 또 뭔가 있겠지 하고 우리 또 생각이 확장되겠죠. 에고가 남을 대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 오감이 얼마나 확장돼 있습니까? 끝없이 생각하고 끝없이 느끼고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것도 확장돼가고 생각도 확장돼가고 이게 에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꿈도 그래요. 꿈도 꿈속에서 여러분 어떻죠? 내가 있고 남이 있죠.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같이 놀거나 싸우고 별짓 다 하다 깨고 보면 어때요? 한 덩어리의 꿈이었죠. 여러분 지금 VR 끼면 갑자기 여러분 지금 공룡시대에 가 있기도 하고 SF 막 미래사회에 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막 총 쏘고 하고 피하고 막 이러다가 빼면 어때요? 그냥 VR이었죠. 거기 있는 나나 남이나 다 뭐였죠? 그냥 VR 안에 캐릭터들이었죠. 자, 뭔 소리냐?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 여러분 에고의 마음이 딱 한 덩어리로 축소되게 하는 방법이 참나의 현존이 드러나면 참나의 현존이 드러나면 여러분 마음도 현존하는 여러분 마음이 딱 요만하다는 게 나와요. 지금 벌써 확장돼 있죠. 이 강의실만 해도 엄청 크죠. 나 밖에 타자가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직 모를 뿐하고 참나로 존재하면 에고의 이런 에고는 나와 남을 이렇게 따지는 게 에고입니다. 에고는 나와 남을 끝없이 미세한 생각으로 분별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지금 이미 남은 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따지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을 갈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내 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 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몰라. 몰라. 미세한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일어나든지 말든지 몰라 해버릴 수는 있어요. 모르겠다 하고 오직 내가 존재할 뿐 모른다. 에고의 이런 나와 남을 나누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게 내 살인지 어디까지가 내 몸뚱이인지 내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해버리고 모른다라고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시를 해버리시고 오직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참나가 또렷해집니다. 참나가 현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와 남이 찢어져서 그렇게 방대하던 세상이 딱 축소돼가지고 지금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는 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만이 딱 내가 경험하는 전부라는 게 딱 나옵니다. 막 생각, 감정, 오감이 확장돼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감도 지금 느끼는 오감만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과거에 맛있었던 거 막 다 기억하고 있죠. 오감도 확장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 막 미래 경험할 것도 미리 막 상상해 보시죠. 시각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뭘 하고 막 그럼 지금 나타나지 않은 오감까지 내 마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컴퓨터에 창을 엄청나게 띄워놓은 격이에요. 번잡하죠. 창에 막 생각, 감정, 오감 다 떠 있어요. 창이 그걸 억지로 못 내립니다. 몰라 해버리시고 몰라 하고 딱 참나 상태로 보시면 딱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만 창이 딱 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경험하는 오감. 지금. 그럼 벌써 깨어있으니까 생각, 감정도 줄어들었겠죠. 벌써 지금 경험하는 오감. 감정은요? 평안함이 지배하고 있겠죠. 참나랑 함께 있으니까. 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있겠죠. 생각은요? 몰랄 했으니 생각도 최소화되어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만 딱 느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안 느껴져요. 왜? 참나가 51% 이상 지배하면 생각이 더 못 뻗어나가니까
에고가 알딸딸해져 있어요. 에고의 이런 미세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을 그렇게 못 따집니다. 아주 없진 않겠지만 참나가 더 강력하면 그 미세한 생각의 지배를 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와 남을 활발하게 못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확장되지 않고 딱 그만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 힘이 더 강해지면 에고의 미세한 생각이 더 줄어들면서 여러분 아예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체험까지 가능하고 우주가 나타나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참나 상태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제 얘기도 들리고 제가 남이란 것도 알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수중 안에 딱 들어와요. 참나가 더 강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더 강해지는 게 이게 51%입니다. 51% 이상.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렸다가 그대로 해보세요. 이게 강력해지면 이게 수중에 딱 보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때 여러분이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우주다 느껴요. 왜?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거 외에 다른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지금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나의 강력한 힘으로 참나는 이것 또한 남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에고가 지금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이거를 참나 입장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통으로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통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으로 한 덩어리로 참나랑 둘러보지도 않으면서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 아주 안 가르진 않겠지만 에고가 돌아가는 한 해는 이미 힘을 잃어버립니다. 참나가 더 강력해지면 예, 제가 그림 확인하려고 했더니 통으로 이 마음이 알아차려지는 상태 어때요? 죽이겠죠? 이때가 찾아옵니다. 자, 1번부터 보실래요? 1번 나와 남을 나누는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는 현존한다 하는 거 이거 인가 되십니까? 예. 어휴, 우렁차시. 두 번째 참나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린다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참나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려요. 통으로 알아차릴만하게 수축돼 있어요. 확장돼 있던 마음이 확 수축돼 있습니다. 자, 꿈속에 들어가면 나는 수많은 타자에 둘러싸여 있죠. 꿈에서 벗어나면요. 그게 다 내 마음이었어요. 나와 나 모두 한 덩어리의 꿈이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 왜 진리를 바다에 자꾸 비유하냐면 바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산호초, 뭐 물고기 온갖 것들이 다 나와 남이 찢어져 있죠. 밖에서 벗어나서 보면요. 바다 밖에서. 통으로 바다예요. 이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해인산매 원리인데 바다한테서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바다 속이에요. 진리의 바다 속. 여러분과 제가 다 타자 나와 남 다 찢어져서 살고 있는 것 같죠? 진리의 눈으로 보면 어떠겠어요? 이게 한 덩어리 바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뭐로 보여요? 내 마음이. 왜? 내가 경험하는 걸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 그냥 살 때는 내가 경험하는 게 되게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나 상태 깨어서 보면 뭐만 보여요? 실체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경험하는 건 내 마음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명상에 들어가셔서 참나가 강력하게 현존하면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확 쪼그라들어서 여러분 마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 실상이 드러나는 게 꿈인 줄 알게 되듯이 이 세계도 또한 꿈이 꿈인 줄 알듯이 내가 사는 세계도 하나의 일종의 꿈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딱 수축돼가지고 내 통으로 느껴져요. 한 마음 현존하는 이 지금 현존하는 그 마음만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실제로는. 이거 체험해보셔야 알겠죠? 자,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뭐예요?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통으로 알아차리면서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 외에 다른 게 없더라. 즉, 내 우주,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뭐가 나왔어요? 내 우주는 뭐라는 게 나왔어요? 내 우주는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공까지만 가르치신 석가모니께서도 초기 불경을 보면 일체 세계란 게 뭡니까? 하는 질문에 아니 비설신의 육군과 육군의 작용밖에 없다. 너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일체 세계라는 거는 온 우주란 뜻이죠. 온 우주는 사실 너의 육군 작용밖에 아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거, 냄새 맡은 거 있죠? 오감으로 얻은 정보랑 그 정보를 가공, 생각 감정으로 가공하죠. 그거 빼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니 초산도 있고 이 아파트도 있고 지금 이 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뭐로 경험하셨는데요? 오감이에요. 그렇죠? 오감으로 경험하고 생각으로 이름 붙이고 감정으로 좋다 싫다 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라는 거를 그 실상이 언제 드러나냐? 참나 각성해서 봤을 때 드러나요. 허심탄회하게 초연히 봤을 때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아공만 아공의 진리를 지금 얻어 가시는 게 아공에서 구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공은 참나의 현존만 얻어도 아공이지만 아공에서 법공으로 구공으로 나아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로 일단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인가하셔야 돼요. 아, 내 마음은 생각 감정. 나는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요 마음 이 선명히 느껴지고 내 수중에 딱 장악돼가지고 보이고 요 마음이 내가 알아차리는 것의 전부요. 요 놈들은 생각 감정 오감 뿐이 다른 게 아니더라 하는 거 아시면 이 다음에 법공으로 넘어가집니다. 법공에서는 뭘 봐요? 요 놈이 지금 통으로 알아차리고 계시잖아요. 요 놈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고 결론이 딱 나면 인가가 되면 법공의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요 놈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참나는 텅 빈 공성인데 참나의 작용이더라 생각 감정 오감이 여기까지 나아가시면 법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아,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더라. 여기까지 깨달으시면 법공이라고 그랬죠. 저 밑에 수신결 한번 보실래요? 수신결에 요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는데 보세요. 만약 자 수신결은 이겁니다. 수신결은 일주 찬양이에요. 참나의 현존과 참나의 작용을 꿰뚫어 보는 일주보살. 요 두 가지가 갖춰지면 일주보살, 법공보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참나의 현존은 뭐로 꿰뚫어 보겠어요? 선정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거는 지혜로 꿰뚫어 보겠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갖추면 법공도인 일주보살이 됩니다. 아시겠죠? 참나의 현존을 늘 자각하고 일체가 참나의 생각, 감정, 오감이 일체요.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일 뿐. 이걸 인가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 인가가 아까 중력의 법칙 알듯이 여러분 뼛속까지 새겨지면 일주보살이 돼. 그 전에 맛만 보시고 여러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군 명상에 들 때는 외쳐요. 명상에서 나오니까 다시 의심이 나요. 이러면 일주보살 아니에요. 그냥 체험만 하신 거지. 자, 그래서 수신결 보시면 만약 마음의 산란함이 들끓거든. 수신결은 이겁니다. 논리가. 자, 수신결은 마음은 산란하거나 혼침하다. 자, 마음이 산란한 거는 선정으로 제압하고 혼침한 거는 지혜로 제압하면 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늘 깨어 있으니까 고요하고 늘 알아차리니까 이 자명, 고요, 자명 아니면 알아차림이 돼서 이거를 공적, 고요하고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해서 여러분 딱 참나, 이게 참나입니다. 참나에 안착하게 된다. 선정과 지혜로 참나에 안착하면 여러분은 정해가 원만해진 일주보살 견성도인 확철대오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화두선에 놀리고 참선방에서 내가 화두만 해가지고 부처되리라는 건 저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에 들어앉으면 부처 아니냐 하는 논리로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육바라밀은 지금 아직 제대로 닦지도 못했어요. 저기가 끝이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선방에서 하는 게 저거예요. 수신결이 그 견성하는 최고 요결입니다. 지금 불교의 문제점은 수신결을 안 봐요. 경험, 망공, 해월, 수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는데 경험액을 잇는다는 사람들이 성철 스님이 나오시면서 수신결을 기호제에서 빼버린 거죠. 이단이라고 공격해버렸어요. 보조 이단이다. 왜? 이렇게 견성하면 바로 부처라고 해야지 보조 스님은 요 뒤에 또 육바람을 닦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 이단이다 하고 빼버린 게 지금 불교가 견성자도 안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왜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견성 자체에 대한 관점이 틀어져 버리니까 견성자도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견성은 빨리 하고 육바람을 공부해야 될 텐데 견성 자체가 틀어져 버린 게 지금 이 원인 때문입니다. 수신결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신결 책 곧 나온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수신결 안 봐서 이 불교가 망하고 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만약 마음에 산란함이 들끓거든. 마음이 산란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수신결 읽으시면 여러분 그냥 기본으로 알아요. 아, 산란해? 선정 때려. 산란해? 명상해. 선정해. 선정의 문을 활용해서 순리대로 이리저리 흩어진 마음을 잘 거두어들여서 마음의 의식에 떠오른 수많은 대상들, 자, 에고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대상들에 끌려가지 말고 따라가지 않고 참나의 고요함, 참나의 공적함에 다시 합치되게 해. 그럼 결론이 뭐가 돼요? 에고가 산란했는데, 에고가 산란해서 선정법을 썼어요. 자, 에고도 참나의 작용이죠. 참나의 작용인 탐진치가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니까, 탐진치의 작용이면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것도 허공꽃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본래 텅 빈 거, 본래 텅 빈 허공꽃이 눈에 뭔가 헛것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죠?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탐진치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탐진치가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해요. 근데 그게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그럼 또 허공꽃을 다루는 방법이 또 참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상의 또 선정, 똑같이 허공꽃인 선정을 투입해요. 선정을 투입하면 뭐가 돼요? 둘 다 현상계의 작용들입니다. 산란하다니까, 병이 있으니까 약을 쓸 뿐 건강해지면 땡이에요. 건강이 뭐예요? 참나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오는 거. 그 앞에 짓거리들은 다 뭐였어요? 허공꽃의 나툼들인 거예요. 이 현상계에서 나투는 거는 대승불교에서, 선불교에서 볼 때는 그냥 참나의 공성의 작용이, 오온이 본래 공하니까 오온이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도 허공꽃이고, 그거를 선정으로 때려잡는 것도 허공꽃이고,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명상 잘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 잘 드는 거. 나 봐라, 나 48시간 동안 선정에 든다? 그게 이 조사스님들한테 의미가 없는 짓거리입니다. 선정에 드는 거는 병이 있으면 약을 쓰는 건데, 나 봐라, 약 진짜 잘 먹는다? 건강한 걸 원하는 거지 약을 복용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건강해진 게 뭐예요? 참나가 현존, 참나의 고요한 현존이 또렷이 드러나는 게 선정의 목표였던 거예요. 선정은 왜 썼어요? 병이 있으니까 약을 쓴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았으면 선정 안 써도 어때요? 본래 참나의 고요함, 그 참나의 현존이 또렷이 드러나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인들은 언제 선정을 써요? 마음이 또 산란해지면 선정 써요. 근데 건강해지면 더 약을 복용 안 합니다. 건강해지면 거기서 멈춰요. 참나가 또렷하다면 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것, 이 소리까지 수신결에 다 써 있습니다. 자, 자, 또 참 에고가 혼침해요. 탐진치를 좀 나눠볼까요? 탐진치가 섞여서 다 뭐 산란한 거지만 굳이 찢어가지고 해보면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산란하거나 치, 어리석으면 마음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치로 흐리멍텅해지면 지혜로 제압하면 되죠. 지혜로 어떻게 제압하는지 보세요. 만약 마음이 흐리멍텅해지거든 이번에는 지혜의 문을 활용하여 진리를 자명하게 선택하고 현상계가 모두 텅 비어 있음을 관조해보아. 법공을 관조하래요. 일체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참나의 작용이라 텅 비어 있다, 허공꽃이다라고 관조해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참나의 알아차림에 다시 합치하게 된다. 그러면 본래 참나가 자명한 거지 에고가 똑똑한 소리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혜롭게 막 이치를 파악하는 건 이것도 허공꽃입니다. 이거 내려놓고 뭐가 돼요? 그냥 본래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요. 내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아공, 복공, 구공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에고가 몰라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에고가 몰라서 시끄러울 때는 선정 투입해서 본래 참나의 현존으로 돌아가고, 에고가 어리석을 때, 복공, 아니 이 펜이 내 참나의 작용인 줄 모르고 흐리멍텅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이 흐려질 때는 지혜를 때려가지고 그것 또한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 놓고 멈추면 돼요. 이거 원래 참나가 알고 있던 거였어요. 에고가 공연히 분란을 일으켜서 해결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면 어떨까요?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 다스리고 지혜로 흐리멍텅한 상태 다스리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사라지고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끝나면 바깥 경계를 대하여도 어때요?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산란한 게 다 멈추고 바깥 대상을 봐도 생각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참나의 관점에서 바냐바라밀로
선정바라밀로 참나로 돌아가고 반야바라밀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것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텅 빈 허공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연을 만나도 마음이 진리에 합하게 되니, 자, 생각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니 하는 거는 선정이고, 인연을 만나도 그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거는 진리에 합한다는 거고, 그쵸? 법공의 진리를 안 떠나요. 그래 버리면 고요함과 알아차림이 예스 없이 고르게 닦는, 알아차림을 고르게 닦는 경지에 도달한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일 마친 사람이다, 할 일 다한 사람이다, 이게 절에서 말한 확철대오다 이 소리입니다. 예전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 이쪽 선불교에서는 확철대오자, 이렇게 다 일 마쳤다. 아니 참나 이제 노력을 안 해도, 애쓰지 않아도 참나가 내 안에서 성성이 살아있게 됐으니 고요하고, 한편으로는 고요하고 참나의 현존, 성성, 항상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로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이거 24시간 작동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랑 똑같죠. 이렇게 되니 불성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선정과 지혜를 고루 챙겨 견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어떠세요? 수신결에 나온 것만 해도요, 화두 가지고, 되지도 않는 화두 가지고 10년, 20년 끙끙 앓느니, 요거 보고 적절하게 병 생길 때 약만 주면 여러분 다 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쉽죠? 병 생길 때 여러분 지금 혹시 산란해가지고 참나의 현존을 놓치세요? 그럼 몰라 하세요. 참나의 현존 느껴지면 참나의 현존 안에 머무세요. 자, 흐리멍텅해가지고 이 펜이 또 나무로 보이고 막 펜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 펜이 왜 내 뜻대로 안 나오는겨 하고 그러다가 다시 참나의 흐리멍텅한 눈을 벗겨버리고 뭐예요? 다시 지혜를 써가지고 이게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공에서 법공으로까지만 오면 다시 참나, 이게 참나의 작용인 것 또렷이 인과가 될 텐데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본래 알고 있던 거예요, 참나는. 그러니까 본래 나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본래 현존했고 본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고요했고 본래 자명했어요. 그냥 이 자리로 늘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참선입니다. 화두 잡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잡는데, 화두 자체에 집착하다 보면 화두가 왜 꿈속에 안 나오는겨? 화두가 왜 자면 사라지는겨?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노답이에요. 1분을 공부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참나의 현존과 참나의 진리를 계속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렷해지겠죠. 안착하겠죠. 애쓰지 않아도 선정과 지혜가 날 안 떠날 때가 오겠죠. 그때 여러분은 확철대오자가 됩니다. 이게 일주보살이에요. 일주보살. 어떠세요? 법공까지만 해도 아름답죠. 지금 수신결은 목표가 일주예요. 이것만 되면 막 부처급이다 하고 또 찬양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힘을 좀 받고 싶으시면 수신결을 보세요. 일지는 모르겠고 일주는 내가 한번 확보해보자 하는 분들은 수신결을 많이 보시면, 일주 되면 또 일지는 길이 보이겠네 하고 일주까지 일단 가는 걸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공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법공, 방금 법공까지 왔죠.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 작용이었네.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가 만들어내는 내 우주의 전부네. 이 소리가 바로 나오죠. 그러겠죠?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참나의 작용을 알았다면, 자, 아공으로 마음을 수축해놨어요. 한눈에 파악이 돼요. 그때 딱 파악해보니까 뭐예요? 통으로 알아차리면서 파악해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내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우주만 그럴까요? 참나가 만들어내는 게,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참나는 언제나 생각, 감정, 오감의 우주만 만들어낸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마음에서도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졌겠구나. 따라서 온 우주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인가가 되면 이제 구공으로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육바라밀이 진리인 줄 아는 게 구공인데, 우리 육바라밀은요, 살다 보면 자연히 그게 다 자명한 거 아닌가요? 100%라. 맞지. 자명. 기율을 지켜라. 그렇지. 사람이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지. 자명. 인욕. 그래. 화는 좀 참아야지. 정진. 나태하면 안 되지. 선정. 명상해야지. 지혜. 지혜로워야지. 일진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 인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일진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법공까지 와야 이제 구공이 보입니다. 여러분, 육바라밀이 자명하다는 거 아는 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일부는 다 해요. 100%라. 이거
아닌데 베풀면 안 되는데 이런 초등학생 봤습니까? 아니, 좀 물들면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올 정도 이제 때가 좀 낀 거고, 요즘 유치원 또 3년 겪으면서 때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또 정의감이 되게 강합니다. 아이 때는. 그래서 아이 때 주로 뭘 봐요? 파워레인저 이런 거 봅니다. 정의 구현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금방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때가 묻기 시작. 그렇게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거 알아요. 이제 막 왕따가 목도 되고 막 근데 이때 자기가 파워레인저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무력감도 느끼고 여기서 뭔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가요. 인생은 약육강식이야가 알게 모르게 들어옵니다. 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분명히 이게 불인데 파워레인저는 변신해서 물리쳤는데 변신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가봤자 나도 당하니까 여기서 발을 뺍니다. 그럼 에고는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논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 논리가 약육강식 논리가 나옵니다. 약자라서 그래. 당한 놈한테 뭔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공범이니까. 방조한 것만으로 공범이니까 논리에 동조하게 됩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양심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소시오패스, 마귀 편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그냥 방치하면서 무슨 교회 가서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떠들면 뭔 짓거리예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이 마귀계의 수령일 수도 있어요. 교회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이. 따져보지도 않고 우린 덮어놓고 믿습니다. 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에고가. 여러분 에고는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죽어요. 별거 아니어도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그냥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막 신나서 하고 있죠? 다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우리도 다 함께 같이 공범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벗어나려니까 그냥 육바람일 인가해서는 안 돼요. 법공까지 온 다음에 내 우주가 생각, 감정, 오감뿐이라는 거 알 때, 그리고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알 때, 즉 참나의 현존도 알고 참나의 현존 상태에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일체가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걸 뚜렷이 알면서 자 이제 실험해야 됩니다. 뭘 실험하냐? 법공도인은 이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늘 참나의 현존을 느끼고 늘 참나의 작용으로 일체를 보면서 산대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한 수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 참나 안에서 울리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계속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 참나 작용이고, 그러니까 허공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나의 작용으로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도 보고 듣고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쓰는데도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을 내가 펼칠 때는 참나로부터 자명의 신호가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찜찜의 신호가 온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오랜 세월을. 그래서 여러분 막 빨리 일지돼야지 하시면 안 돼요. 오랜 세월을 자기 내면에서 법공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견성 이미 하셔가지고, 요 견성을 뭔 견성이라고 하냐면요, 요 이 법공의 견성을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초견성 하셔서, 초견성 한 다음에 뭘 하면 돼요? 플러스 육바라밀을 한 항목 한 항목을 초견성만 해도요, 육바라밀이 자명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육바라밀 항목들이 자명한 건 이미 안다니까요. 초견성만 해도. 아니 초딩도 아는데 법공까지 했는데 어떻게 육바라밀을 거부하겠어. 단 이거를 주거라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첫 번째 뭡니까? 육바라밀은 내 마음의 최고의 진리이자 자명 찜찜의 기준이다. 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내 마음의 최고 진리다. 내 마음 안에 약육강식의 진리도 있어요. 약자를 보면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는 진리는 육바라밀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나시면 모든 자명 찜찜의 기준이 육바라밀이더라. 이거는 수 없는 법공도인이 되신 뒤에 수 없는 이 참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체험이 있으실 때 자기가 어렴풋이 알게 되던 게 점점 또렷해지다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법공도인만 돼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니까 닦을 때 벌써 달라요. 견성자가 닦는 닦음을 합니다. 에고의 닦음이라는 건 육바라밀이 옳다 그러면 여러분 또 육바라밀 하려고 막 체크해 가면서 열심히 하시겠죠. 체크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되 에고의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법공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서 참나의 현존을 느끼면서 참나의 관점에서 육바라밀을 해나가시는 게
진짜 육바람을 공부입니다. 그래서 견성하기 이전에, 법공의 견성이에요. 법공 견성 이전에 닦던 육바라밀은 그냥 점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견성, 이게 도노입니다. 도노 이후 닦는 이 점수가 진짜 중요한 점수고, 이 점수는 닦대, 닦음이 없는 닦음입니다. 뭔 소리냐? 생각, 감정, 오감이 허공꽃인데 참나의 작용이라 본래 공하니, 육바라밀도 본래 공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도 뭐예요? 그거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집착하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에도. 하지만 닦아요. 부지런히 닦되 이것 또한 참나의 그 다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고 육바라밀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닦으니까 닦되 닦음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 뭘 원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까.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육바라밀 중에 두 항목 닦아봤잖아요. 이미 보세요. 선정을 닦되 선정을 통해 뭘 얻으시려는 게 아니라 선정을 통해 본래 참나의 고요함을 알았죠. 그러니까 닦되 닦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선정을 했는데 얻은 건 뭐예요? 본래 내가 갖고 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지혜를 닦았는데 얻은 건 뭐예요? 본래 내가 알고 있던 거예요. 육바라밀 모든 항목에 다 적용하면 어떨까요? 부지런히 베풀어봐요. 그런데 베푼다는 건 닦는 건데 베풀되 베품에 집착을 안 하면서 베풀어야겠죠. 도노했으니까. 베푸는 것도 다 참나의 작용이고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인 줄 아니까 참나의 작용으로 이걸 닦을 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게 결국 얻는 건 뭐예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베품의 보시의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참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는 것뿐이지 닦되 닦음이 없다는 게 이겁니다. 요걸 알고 닦으셔야 자 육바라밀을 다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참으면 인욕이죠. 요거는 이제 암 걸리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닌 참는 것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으시면 참때 뭘 얻어요? 결국 닦되 참나가 본래 가지고 있던 조화의 힘, 인욕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참나가 원래 갖고 있는 걸 알아내려고 지금 닦고 계신 거예요. 에고를 멋지게 포장하려고 닦으시면 바리새파가 돼버려요. 에고만 빛나요. 저 사람이 인욕은 짱이야. 막 돈을 뭐 도둑들이 들어와서 돈을 다 털어가도 웃고 있더라고. 미친 거죠, 그거는. 여기 약간 개념이 상실한 거죠. 그걸 인욕이라고 할까요? 그럼 에고의 인욕이요. 어, 저 정도 인욕을 해야 보살되나 봐. 그럼 다 같이 착각을. 그래서 바리새파들한테 예수님이 니네는 니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다 못 들어가게 망치는 존재다. 왜?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보고 육바라밀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 정도 기도해 줘야 되나 보다. 막 사람들 인데서 기도가 막 안 끊겨요. 와, 나 저 정도 기도 못 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사람 인데서 기도하지 마라. 또 금식을 굶는다는 또 티를 또 엄청 내요. 진짜 굶은 사람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금식은 저렇게 해야 돼. 계율을 지킬 땐 저렇게 지켜야 돼. 또 자선을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오해 일으키지 마라고 예수님이 그 굶었으면 기름이라도 바르고 다니라고. 티 안 나게. 이게 마태복음 이런 데 다 써 있는 겁니다. 진짜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걸 계율 지킨다고 알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목표인데 인간들이 멋있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은. 육바라밀 잘하라 그러면 여러분 양심 분석 쓰라고 해도 똑같다니까요. 양심 분석 쓰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요. 빨간 펜 들고 다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거기 막 형광펜까지 막 쳐서 올지 않을까요? 제 대학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대학 너네 대학 노트 있지? 스프링 돼 있는 거. 거기 한쪽만 딱 써서 내래요. 자기가 뭐 문제를 줍는 거에 대해. 진짜 저는 다음 시간에 그걸 딱 써서 가서 쫙 뜯는데 옆에 이거 여자애가 A4로 한 10장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끝난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진심을 알아주는 교수면 자기가 한 말 기억이라도 할까요? 그래서 분명히 A4 한 장 그냥 찢어서 내라고 그랬는데 아니 대학 노트에다 써서 찢어서 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애가 10장 딱 들고 있어요. 졌다. 이번 학점은 끝났구나. 고지고대로 알아들은 저는 끝난 거죠.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덤비면 여러분 답 없습니다. 그럼 양심분석 누가 제일 잘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아마 머리 좋은 사람이 쓴 양심분석 노트 보면 여러분 감탄하실걸요?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 분석을 했었어야지. 다 부질없습니다. 예, 아니오만 써도 돼요. 그거 쓸 때 양심의 소리 들은 사람이 진짜지. 양심의 소리 하나도 안 듣고 머리로 완전히 멋있는 양심 분석을 해버리면 꽝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머리로 하고 있는 성령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육바라밀 공부도 성령의 마음 안에, 불성의 마음 안에 육바라밀의 공덕이 실제로 갖춰져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지,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창조해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대, 닭금이 없어야 돼요. 닭대, 부지런히 닭대, 원래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한 공부지 절대 여러분이 뭘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교 경전 중에 소학책 있어요.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소학책 서문에 주자가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이니에지를 갈고 닦아서 뭘 하라고? 복기초, 네가 원래 갖고 있던 거 회복만 해라. 유교 선비들 공부가 이니에지로 막 예절을 엄청나게 갖춰야 선비 될 것 같죠? 그럼 가짜입니다. 안에 있는 양심을 드러내기만 해라. 그래서 유교에서 핵심이 회복시켜라. 주자가 제일 강조한 게 복기초, 애초에 네가 갖고 있던 양심을 다시 회복만 시켜라. 여기에다가 덧붙이면 꽝이에요. 그 뱀 그리라고 했더니 뱀 그리고 시간 남아서 발까지 그려주고 하면 뱀이 아닌 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양심이 아닌 게 돼요. 양심에다 여러분이 뭘 덧붙여버리면 양심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온 과유불급, 과한 거나 모자란 건 똑같다. 왜? 자, 뱀 그리라고 그랬더니 뭐 머리만 그렸어요. 그럼 뱀 아니죠. 뱀 그리라고 그랬더니 다리까지 그렸어요. 과하죠. 부족하죠. 다 꽝입니다. 뱀 아니기론 다 똑같아요. 다리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럴 게 아니에요.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 회복하는 게 일지보살 되는 첫경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지보살은 어렵지 않아요. 참나의 현존 안에 늘 살아가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면서 자명찜찜의 신호만 읽어내면 일지보살이에요.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온전히 읽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치우쳐집니다. 하늘이 분명히 내 내면에서 자명이라고 울렸는데 육바라밀 분석이 서툴면 한쪽에만 집착해요. 아, 사랑하라는 거구나. 막 사랑만 해요. 그랬더니 자식이 망쳤어요. 또 한쪽으로 읽어요. 정의로움, 계율을 지키라는 거는 계율을 엄격하게 정해서 자식을 막 때려잡았더니 자식이 또 잘못됐어요. 그럼 뭐 하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명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죄를 엄단하겠다는 마음 먹을 때 되게 자명했거든요. 근데 왜 일이 잘못됐지 모릅니다. 이게 일지 전의 상황이에요. 부분 부분의 자명에 빠져서 전체를 그림을 못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라는 데서 되게 자명했어요. 그래서 막 사랑만 베풀었어요. 뭘 훔쳐와도 안아주고 다 안아줬더니 나중에 점점 더 큰 걸 훔쳐와요. 감당이 안 될 때가 오죠. 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게 양심이라는 건 육바라밀이 여섯 방면으로 균형을 딱 이룰 때만 양심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양심이 아니에요. 과하나 모자라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육바라밀이라는 난 한 일곱 개 지켰어. 엉터리면 그것도 엉터리고. 딱 그 양심에서 딱 균형을 이뤄야 할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그 자체는 뭐 사단으로 오행으로 육바라밀로 팔계로 찢어볼 수도 있지만 그 갖춰야 할 균형을 딱 갖췄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임의로 아무거나 덧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요소가 딱 균형을 이뤄야만 육바라밀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이 육바라밀을 이렇게 오행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균형을 이뤘는지가 빨리 보여요. 자, 이게 서로 균형이고 이게 서로 균형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선정바라밀과 정진바라밀, 선정과 정진이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게 해줘요. 참나, 보세요. 선정에 들어서 참나 현존을 자각하고 보니까 참나가 쉬나요? 안 쉬어요. 정진바라밀의 요소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여기 토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 배당한 거예요.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무조건 맨 시작은, 공부 시작은, 여러분 참나를 알아가는 공부의 시작은 첫 번째, 참나의 중심점인 딱 중심을 잡아요. 참나의 현존부터 알아야 돼요. 현존하고 그 현존이 영원한 현존이라는 게 보세요. 영원한이 정진이고 현존이 선정이죠. 영원한 현존이라는 걸 알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고 보면 그게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정과 정진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선정과 정진이 딱 기운을 중심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되냐. 선정 다음에 뭐가 오죠? 반야가요. 반야. 그래서 반야, 지혜. 자, 이건 겨울 기운이죠. 수기운입니다. 지혜가 갖춰지면 이 지혜는 반드시 인욕,
지혜를 여러분이 수용해주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자, 판단과 적용이에요. 판단과 수용이에요. 자, 지적으로 자명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수용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주는 건 인욕이 하는 겁니다. 조화. 지혜와 조화, 지혜와 인욕. 이게 지혜, 반야고요. 요 두 개가 균형을 안 이루어지면 판단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억지로 인욕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지혜로운 인욕이 돼야 돼요. 지혜롭게 자명한 줄 알고 진실을 수용해야지, 진실을 참아줘야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참아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중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참아주기. 인욕을 겁나 잘하시는데 주로 어디다 인욕을 쓰고 있어요? 거짓된 거랑 타협하는 데 인욕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그러면서 육바람을 얘기하면 내가 인욕 좀 하지. 그 인욕은 안 돼요. 진실을 얼마나 여러분이 인욕해 주셨느냐가 여러분 영성 공부의 핵심입니다. 진실을 인욕해야 됩니다. 저희 학당에서는 뭐든지 진실을 인욕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 그 다음에 이 아공, 복공, 구공의 판단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사람의 각성 순서입니다. 먼저 참나의 현존을 알고 그 다음에 지혜에서 뭘 얻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그리고 참나의 뜻이 뭐구나를 안 뒤에, 법공, 구공을 안 뒤에 뭘 해요? 보시, 남한테 남을 나처럼 보면서 베풀고 지게, 남한테 싫은 짓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안 주는 거죠. 여기까지 갖춰지면 여기는 이제 자비의 영역으로 가요. 자, 참나의 현존. 그리고 참나의 작용과 뜻, 이거는 참나의 지혜 영역이죠. 지혜와 인욕이 함께해서 지혜의 덕목을 만들어주고 보시랑 지게,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면서 결국 올바른 사랑이 뭔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 공부는 이래요. 참나의 현존, 몰입을 통해 참나의 현존을 알고 두 번째, 뭐가 옳은지 그른지 참나의 뜻대로 판단하는 지혜를 얻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고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는 거 크게 보면 다 사랑입니다. 정의까지도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 자, 참나를 깨닫고 지혜를 얻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공부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유교 대학식으로 말해볼까요? 참나의 현존 얻는 법이 대학책 첫 대가리에 나와요. 지정정한 마음을 그치고, 그쵸?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한 다음에 안락할 때가 온다. 참나의 현존 안에서 안락할 때가 온다. 그때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얻은 답이 뭐예요? 경물치지. 그 다음에요. 실제로 사랑으로 베푸는 거는 성의, 정심, 수신.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 감정에서, 오감에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현해야 할 덕목은 보시지계가 제일 중요해요. 보시지계를 어떻게 구현할지 알아내는 게 지혜와 인욕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 구현할지 알아내고 적절하게 구현해내는 게 지혜와 인욕이 할 일이에요. 저러면 오행이 갖춰져요, 여러분 마음에. 자, 깨어계시기만 하면 선정과 정진의 토기운이 갖춰집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혜와 인욕이 돌아가면 아는 만큼 적절하게 여러분 삶에 반영을 해요. 그게 지혜죠. 다 해서 지혜가 커지죠. 지혜와 인욕이 각성되면서 여러분 수기운과 불기운이 여러분 삶을 주재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으로 알아내고 불기운으로 적용해버려요, 여러분 삶에. 근데 뭘 알아내고 뭘 적용할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제일 큽니다. 인간의 덕목 중에. 저 오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과 정의예요. 합치면 그냥 사랑 하나. 그래서 베풀고 유혹을 이겨내고, 베풀고 유혹을 이겨내고. 오행으로 설명하면 저게 여러분 안에 딱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딱 깨어있기만 해도 오행이 탁 출동합니다. 그게 초발신보살이에요. 일지보살. 여러분 깨어 계실 때 오행이 탁 출동하세요? 육바라밀이 탁 출동하세요? 저 사정을 다 알면서 출동시키는 사람이 일지보세요. 가끔 출동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출동시키는 사람. 딱 자극이 오면 무조건 모든 문제는 내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처리해야 된다. 부처님의 뜻, 불성의 다르마 그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고 다르마를 알아버린 사람이 일지보세요. 일지보살은 이제 죽인다고 해도 이 사람은요 세세생생의 우주의 진리의 끝판왕을 봐버렸기 때문에 일지부터는 이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와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2지, 3지는 이미 검은 띠고 2단, 3단, 4단은 그냥 도장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 올라가요. 1단까지가 어렵습니다. 1단을 따야 같은 검은 띠,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을 못 따면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본성을 다 못 알아냈다는 겁니다. 일단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본성을 다 못 알아냈다. 여러분 본성 안에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냈다. 그걸 다 알아내셔야만 여러분이 지혜와 자비가 갖춰지면 전지전능해집니다. 지혜가 전지, 자비는 전능적이죠. 전지전능해집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뭐예요? 우리 양심 안에는 양지 양능이 있어서 본래 알고 본래 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유교 선비들이 공부하는 건 뭐냐? 열심히 이니지 갈고 닦아서 결국 돌아가는 건 나의 본래의 양지 양능 얻는 거다 해서 애초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리는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자중하게 되고 제압이 되고 양심이 전면에 나서는 거,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던 그게 그냥 공부의 핵심이에요. 일지보살은 그래서 초발심, 비로소 육바라밀이 발동했다, 이게 초발심입니다. 비로소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발동한 사람, 저 사람은 데이터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육바라밀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또 오류가 나겠지만 저 사람 내면 안에서는 육바라밀 프로그램이 온전히 작동 시작했다 이겁니다. 구체적 결과물에서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일지도. 이지만 못하죠. 삼지만 못하고. 하지만 왜 일지냐? 이 사람은 우주적 판단 기준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깨달은 게 이겁니다. 생각, 육바라밀은 생각, 감정, 오감의 내 마음의 최고 진리이자 자명 찜찜의 기준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명하게 인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명한 인가라는 거는 처음에는 인가하고 또 놓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잃어버릴 정도로 자명하게 그 진리를 인가하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